이제 지하 내려가서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공간. 네네. 개인 공간으로. 아~ 여기는 그. 어머! 너무 신기해! 어, 이런 데가 다 있어? 숨겨 있었어요. 어머나! 어머! 여기는 완전 그냥. 어, 여기는 네. 현대적이에요. 너무 예쁘다, 정말. 지하이지만 햇빛으로 오는 지하. 네. 좀 더 제 개인 공간이고 마크 배치로 패드 여기. 오, 와. 아니 여기는 네. 이 밑에 공간만 딱 봤을 때는 한옥인 느낌이 많지가 않아요. 네, 네. 좀 더 아파트. 네. 네. 조금 모던한 느낌이라서 네. 그 한국 그 한옥 느낌 살리고 싶어서 네. 이런 거 좀 해봤어요. 아, 여기 여기는 뭔지 아세요? 여기. 이거 옷장인가요? 결혼할 때 함. 함! 함인데. 결혼할 때 함. 아, 함 맥치고는 네, 함. 함. 네. 어머나. 이쪽도 약간 지하이지만 햇빛 들어오는 sunken garden이라고. 네, 네. sunken, sunken garden. sunken garden. 네, 네, 네. 원래 바르고 좀. 아, 좋아요. 네. 여기도 뭐 옛날 뭐 항아리, 네. 해주 항아리라고 이제 해주 아. 지역에서 나오는. 아, 나 우리보다 더 잘 알아. 훨씬 더. 마크 집에 올 때마다 궁금한 게 항상 이 상태로 돼 있어요. 아, 그래서 안 산다 그랬구나. 어, 맨날 책도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어. 맞아, 좀 약간 그런 편이 있어요, 저는. 그리고 침실 가봤어요. 이렇게. 침실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. 자, 본인방인데 여기. 어머나. 되게 이쁘구나. 거 봐, 이거 봐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 알아요, 알아요. 저도 이게 무슨 사람 집이야. 이거 그치? 이것도 각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너무 웃긴다. 각도가 타이틀이 될 거냐? 근데 내가 화장실에 디퓨저를 이렇게 세워놨고, 내가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놔. 그러니까.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돼 있거든. 근데 난 알아. 동하다. 어, 난 이 마음을 알아. 확실히 나무 냄새가 좀 나네요. 네, 나무. 가 많아서 그런지 누워서 보면 나무 아, 이 안에 나무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이쪽도 나무 보이고 이거 그냥 현대미술 작품인데 어머나